지난 10월 13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특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 대첩비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후 본격적으로 비석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대첩비가 견뎌야 했던 기나긴 세월의 무게 때문일까. 비석을 누르고 있던 머릿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20일 마침내 북관 대첩비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꼭 100년 만의 귀환이었다. 드디어 북관 대첩비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땅으로 돌아오는 게 꼭 100년 만인데요. 정말 감격적인 귀환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긴급 기획으로 북관 대첩비 귀환의 현장과 그 역사적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00년 전 북관 대첩비는 우리 땅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신사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북관 대첩비가 있던 신사는 바로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면 일본 전몰자들의 위패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북관 대첩비는 왜 하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석은 왜 우리 땅을 떠났으며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역사 스페셜에서는 북관 대첩비에 얽힌 여러 가지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관 대첩비가 귀환하기까지 그 생생한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취재팀 50여 명이 본전 뒤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이날 집중적으로 취재를 받은 대상은 북관 대첩비. 야스쿠니 신사는 조선이 세운 이 비석을 100년 동안이나 보관해왔다. 그리고 신사의 한 건물에서 역사적인 인도식이 열렸다.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와 일본 외무성 정무관, 야스쿠니 신사의 공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때 보관해온 북한 대첩비를 대한민국 정부에 기부하는 동시에 이것이 일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유고 관계의 증진에 끊임없이 북한 대첩비의 반환을 요구했던 한국과 그 요구를 외면해왔던 일본. 마침내 반환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석의 상태를 세밀하게 검사해야 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한 건데 너무 높아요? 비문의 상태는 비교적 깨끗해서 글자를 읽는 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금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머릿돌이 문제였다. 일본 측은 본래 있던 이수를 없앤 후 이 돌을 올렸다. 그 도면이에요. 아, 원 도면이요? 네, 네. 아, 북한에 좋죠. 있을 때 네네. 도면이에요. 위에 이수가 이렇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피신이고 네네. 여기 이제 자대예요, 자대. 아. 여기 사각으로 되어 있네, 거북이가 우리 보통.
북한 대첩비의 높이는 187, 폭은 66, 두께는 13cm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벌어졌지만 머릿돌을 떼는 일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머릿돌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정과 망치, 드릴까지 동원됐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잘못하면 비석이 훼손될 수도 있었다. 근데 견고하게 그 고착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중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보통 그 폭이 상당히 좁은데 여기는 폭이 좀 넓게 이렇게 파가지고 넓은 부분에 콘크리트를 많이 충진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북관 대첩비에 대해 일본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이들도 있었고 야스쿠니 신사의 신관들은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온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이 공사를 진두지휘했다. 반나절을 매달린 후에야 머릿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비석은 머릿돌에서 해방됐다. 1톤 무게의 머릿돌. 일제가 조선의 민족 정기를 짓누르기 위해 올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돌이다. 머릿돌을 떼어낸 후 하단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콘크리트 더미에 비신이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 또한 정교한 손길이 필요했다. 해체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고유제가 열렸다. 한국의 재관들이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서 제사를 주관한 이례적인 행사였다. 공격하자. 재관들은 충문을 통해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장군은 최배천, 이봉수, 정현룡 지난 100년간 북관 대첩비의 반환을 위해 열정을 쏟았던 이들도 숙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나라를 빼앗기는 민족적 수모를 겪지 않도록 힘있고 당당한 조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비는 휴전선을 넘어 야스쿠니 신사의 후미진 곳에 10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조선의 비석. 후손들은 조상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북관 대첩비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 고유제를 끝낸 이들은 감격했다. 이것은 단순히 비석 하나를 돌려받는 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사건이었다. 해체 공사와 마찬가지로 운반 작업 또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고국에서 끌려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갇혀 있던 비석. 이제 100년의 기다림은 끝이 났다. 북관 대첩비가 야스쿠니 신사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 이고 있던 커다란 머릿돌을 해체하고 비신을 꽁꽁 붙들고 있던 콘크리트를 없애고 나니 이런 날렵한 모습이 되네요. 북관 대첩비는 숙종 35년, 1709년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높이가 187cm, 저보다 키가 훨씬 크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 1500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북관은 함경도를 뜻하는 옛말인데요. 그렇다면 북관대첩은 함경도에서 크게 승리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국 함경도 임진 의병 대첩비.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함경도 의병들의 승리를 기록한 비가 바로 북관대첩비입니다. 북관대첩비가 증언하고 있는 전투, 과연 어떤 전투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0년 전, 일본이 북관대첩비를 가져간 후 한국에는 탁본만이 남아 전해지고 있었다.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탁본에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의병이 일어나 반란을 진압하고 왜군을 격파한 기록이 담겨 있다. 처음 도입 부분은 함경도에서 난을 일으킨 국경인을 처단한 사실과 이어서는 함경도 지역으로 침입한 가등청정이 이끄는 애병 2만 명을 정문부 의병장이 무찌름으로써 다시는 함경도 지역을 넘보지 못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592년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해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한다. 이에 선조는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들을 함경도와 강원도로 보냈다. 그러나 왜군은 두 달도 안 돼 개성과 평양마저 빼앗고 함경도로 진격한다. 바로 이때 극도의 혼란을 틈타 조정의 불만을 품은 아전 국경인 북세필 일당이 반란을 일으켜 두 왕자를 왜군에게 넘긴다. 조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가 근대사 이후로는 내국노의 상징이 이완용인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이 국경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그 지금 개념으로 치면 매국노의 상징처럼 떠오른다. 근데 이제 당시 국경인은 그 회령 지역의 아전이었는데 그 당시 군량과 의병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왕자 임해군하고 순화군을 잡아서 일본군에게 바치죠. 그래서 당시 그 가토 키요마사가 이 두 사람을 바친 공로로 해서 이 국경인에게 함경 감사라고 하는 직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함경도로 진격한 왜군의 장수 가토 키요마사는 어떤 인물인가? 지금도 일본에서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구마모토의 영주가 된 그는 7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일본의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을 축조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임진왜란 당시 2만 2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출격한다. 일본의 군단 중에서 최강의 군단도 이때이이죠. 네, 그가 특히 그 최강의 군단을 군 편성을 최신의 대포대에 固めたと. いうところが特徴がありますね。その軍団であるから彼はプサンに上陸して半村まで半村から半京道まで負け知らずの上昇軍団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최신의 조총으로 무장한 가토 군단은 불패 신화를 자랑하며 불과 두 달 만에 함경도를 점령한다.
당시 그의 막강한 창은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갓도 기요마사는 무력으로만 조선을 짓밟은 게 아니었다. 기타지마 만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갓도는 함경도 수탈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다. 독극행, 네. 문생, 그리고 고갱, 애고. 조선의 관리를 시켜 점령 지역의 인구 수를 파악하고 곡식의 종류와 수확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갓도는 조세첩을 만든다. 주식인 쌀은 물론 콩, 기장, 조, 팥까지 샅샅이 거두어들이려고 했다. 기요마사모 소리카라 나베시마모 ですね. その地域でどれだけその産物が取れるかと、で農民はどれだけいるかということを全部徹底的に調べさせたんですね。そしてそしてそのそれを調べた上でそのじゃあの年貢がどれだけだというようにこう決めて日本の農民を支配するのと同じように支配しようとしたんです。 함경도를 완벽하게 지배하려고 했던 갓도 기요마사.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면서 전세는 뒤바뀐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귀중한 그림이 보관돼 있다.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북관 유적 도첩. 오등나무 상자에 싸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경도에서 무공을 세운 8명의 행적을 그림과 글에 담은 도첩이다. 현재로서는 도첩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창의 토회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 창의 토회는 갓도 기요마사의 군대와 싸웠던 함경도 의병들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장군의 일화를 그린 그 제일 중앙에 그 성 누각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앉아 계신 분이 아마 장문부 장군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쪽이 그 목이 잘려서 현수된 사람들이 아마 국세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당이 아닌가. 왜군을 쫓는 의병들 위 성 누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의병장 정문부다. 그리고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들을 왜군에게 넘긴 반역의 무리를 참수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함경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들을 북관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최대 육지전으로 꼽히는 눈부신 승리였다. 의병들은 함경도 곳곳에서 왜군과 혈전을 치른다. 경성 전투는 정문부가 의병장으로 추대된 후 처음으로 치른 전투였다. 임진년 9월 16일 의병결사대 20여 기가 경성을 불시에 기습, 왜군과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경성을 수복한 정문부는 왕자들을 왜군에게 넘긴 반역의 무리를 처단한다. 이 승리로 의병을 지원하는 수가 크게 늘었다. 왜군 수십 명을 사살한 경성 전투 이후 길주 장평에서 왜군 825명을 베는 대승을 거둔다. 쌍포에서는 왜군 100여 명을, 단천에서도 100여 명을 사살한다. 그리고 백탑 전투에서 왜군은 완전히 패주한다. 가토 기요마사의 패배는 히데요시를 비롯해
전 일본군의 조선 통치는 무리다. 곤란하다. 이것을 強く 認識させた 戦いであると. 뭐, そういう点では非常に打撃的な敗北だったと思いますし、 三大勝利の一つは編集さんの戦い、もう一つは半山との戦い、それと匹敵する大勝利だ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 3,000명도 안 되는 함경도 의병들이 2만 2천여 명의 갓도 기요마사 군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조선 왕조 실록에는 그 전술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의병들은 함경도의 추운 날씨와 험난한 지형을 이용했고 왜군을 치고 빠지는 기동 전술을 발휘했다. 상대적으로 어떤 그 앞선 화력을 갖고 있는 일본군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병력을 나눈다거나 기동전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그 어떤 기민한 그런 전술을 발휘했던 거. 그러니까 일본군의 어떤 그 응원 세력을 차단하고 또 병력을 분산시키거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했던 어떤 그 지형지물을 이용했던 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병장 정문부가 이끌었던 북관 대첩. 결국 일본의 최강 군단은 의병들에게 대적할 수 없었다. 갓도 기요마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함경도에서 물러났고 이후로 왜군은 다시는 함경도에 나타나지 못한다. 여기 보이는 창이토 외도는 북관대첩을 묘사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아주 귀중한 그림입니다. 당시 전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왜군을 포로로 잡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해군과 순하군을 왜군에게 넘긴 국경인 등의 반역자를 응징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의병들의 기계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하네요. 북관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의병과 왜군의 전투이자 두 나라의 장수가 맞선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의병들이 싸웠던 적은 다름 아닌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였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왜군 중에서 최강 군단으로 꼽히는 철포군단의 장수이자 일본 최고의 무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막강한 인물을 물리친 사람은 의병장 정문부였습니다. 불과 3천여 명의 의병으로 가등청정의 대군 2만 2천여 명을 격파해 더 이상 왜군이 함경도 지역을 넘보지 못하게 한 주역 정문부.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경기도 의정부에 북관대첩 승리의 주역인 의병장 정문부의 사당이 있다. 1565년 한양에서 태어난 정문부는 문무를 겸비한 선비였다. 21살 때 생원과 진사 시험에 모두 합격했고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24살 때 문과에 급제했다. 그 후 내직을 두루 역임, 문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정문부의 문집에는 8살 때 지은 시가 남아있다. 문제가 뛰어난 데다 무술에도 능했던 그는 27에 함경도 북평사에 자원한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곧바로 의병에 합류해 의병장으로 추대된다.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은 함경도 경성에서 반역자를 처단하고 연이어 왜군을 대파해 관북지방을 수복한다. 당시 의병들은 부하가 상관을 지휘하는 독특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정문부는 육품에 불과했지만은 그 당시 관군이 흩어진 상황에서 가토기 요마사 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애국충절로 쌓인 의병이 필요했고, 그래서 의병 조직을 한 다음 조선 당시의 관 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애국충절을 가진 의사들이 다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의 뛰어난 지도력이 의병 장군으로서의 두각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관직 체계로 따지면 직품이 낮은 정문부가 의병장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의병들은 관직이 아닌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조직을 꾸렸다. 결국 이 선택은 승리를 거둔 원동력이 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정문부는 남원 부사, 길주 목사 등 목민관의 직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 제대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관찰사 윤탁연의 모함을 받고 공적을 뺏긴 일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판결을 다룬 그런 그 문서 처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 이제 인조 2년 박홍구 영모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인조를 부정하고 광해군을 복위하려는 영모에 가담한 죄로 붙잡힌 정문부는 모진 고초를 겪는다. 그때 그의 나이 60세였다. 압슬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릎을 꿇려가지고 형벌을 가하는 그런 그 아주 가혹한 형벌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조금 주목되는 기사 같은 경우는 좌의정 윤방 같은 사람이 정문부는 드러난 혐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상응한 그 어떤 그 영모 좌의 박홍구 세력하고 이렇게 상응한 흔적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정말 뚜렷한 혐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엮어가려는 인상 같은 걸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관 대첩을 승리로 이끈 영웅 정문부는 혹독한 견제를 받았다. 뚜렷한 혐의는 없었지만 오래전 그가 쓴 시가 문제가 됐다. 잔손이 인조를 빗대고 있으며 왕통을 부정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정문부는 여섯 번에 걸쳐 형벌을 받지만 끝내 승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혹한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1624년 11월 60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을 그 승리로 이끈 동력은 그 관군의 힘이라기보다는 이 의병장들의 힘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정에서 봤을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조정에서 지휘하는 관군들이 패퇴를 거듭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렇게 났던 의병들이 승승장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관군의 어떤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병장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전란이 끝난 후에도 아주 소홀합니다. 정문부의 혐의는 40년이 지난 후에야 풀린다. 현종은 그의 공적을 인정하고 좌찬성으로 추증한다. 그리고 1709년에 함경도민들이 길주에 북관대첩비를 세웠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이 흐른 뒤였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병장 정문부의 묘. 악행이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정문부의 신원은 회복되었지만 200년 후 그의 명예는 또 한 번 훼손된다. 정문부의 공적이 기록돼 있는 북관대첩비를 일본에 빼앗긴 것이다.
요새 같으면 고문사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신이 고문사를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말년에 60세밖에 안 됐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북한 대첩비 같은 것은 정말 이 어른을 대장으로 하는 의병들이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한경 도민들이 세운 밀잎인데 북관대첩비를 돌려받는 날 잊혀졌던 영웅 정문보와 그의 실추된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정문부. 그는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로를 세운 영웅이었지만 비극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영모에 휘말린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문부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공적을 기록한 북관대첩비가 세워지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관대첩비의 운명은 비문의 주인공 정문부의 운명을 빼어 닮았습니다. 함경도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세워졌지만 결국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 유폐되어버린 비석. 그 비석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북관대첩비는 우리에겐 눈부신 승리의 기록입니다. 반면 일본 쪽에서 보면 쓰라린 패전의 기록이 되죠. 그런데도 일본은 패전의 역사가 새겨진 비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했던 것일까요? 일본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이 센터에는 북관대첩비에 대한 문서가 남아있다. 문서에 담긴 비석의 이송 이유는 놀라웠다. 일본 군대가 현지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서 이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군대가 총칼을 들이대고 빼앗은 강탈이었다.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의 분할권을 놓고 싸웠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함경북도에 주둔했다. 그때 일본군 제2사단의 미요시 중장이 길주에서 북관대첩비를 발견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다. 日本が敗戦の記録ですよね。敗戦の記録というのは、まあおそらくあまり残したくないもの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記録を残し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今度は自分たちが勝ったからということで持って帰っ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일본 측에서는 그 자존심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으로다가 볼 수도 있고 또 조선의 그 민족정기 말살을 위한 하나의 그 역사적인 기념물을 갖다가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를 떠난 북관대첩비는 히로시마에 도착한 후 도쿄로 이송된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북관대첩비는 황궁으로 보내졌다. 북관대첩비뿐만 아니라 귀중한 전리품들은 일단 황궁으로 운반됐다. 전리품의 주인이 천황이었기 때문이다. 천황을 위해 전쟁에 나가고 죽음마저 불사한 일본군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또한 천황 앞에 바쳤다. 여기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戦争中に敵から奪ったものを天皇に献上するということをやります。で、天覧に供すという言い方をしますけど、天皇に見せるんですよね。
で、その中にはですね、武器だけじゃなくて、他のものも入ってますよ。勝利をした手柄として天皇に見せるという、これは形で言えば戦国の武将と同じですから。考え方としては古い考えですよ、封建時代の。전리품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일본은전리품정리규정을만들었다이규정에따라모든전리품을정리하고분배했다당시야스쿠니신사에는전리품으로획득한수많은무기들이있었다그리고신사에서그무기들을전시하기도했다戦利品欲しいという機関がですね、陸軍大臣に申請書を出すんです。で、そこで審査をして、で、分配をするということにしますが、大抵目的を明記しないと分配されません。で、多いところはですね、学校とそれから神社が多いですね。그런데북한대첩비가일본에도착했을때이비석을가져가겠다고나선사찰이있었다구마모토에있는혼미오사혼미오사는약400년전함경도에서정문도에게패배했던가토기요마사가세운사찰이다혼묘사는구마모토성과함께가토기요마사의정신이살아숨쉬는유적으로꼽힌다사찰에서는지금도하루도빼놓지않고가토기요마사를위해불공을들이고있으며그의유품을소중하게보관하고있다혼묘사의부주지와마주한취재팀은100년전혼묘사가북한대첩비를요구한일이있었는지물었다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문서를보여주었지만부주지는난생처음보는문서라고했다오랫동안고민하던부주지는자신의추측이라는전제로조심스럽게이야기를꺼냈다羊のお名前の方は住職の方とまた違うんです。清正公の信仰と一緒にそういうものがやっぱりこの場所にというふうに思われ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の頃もやっぱりこの本名寺自体もそういう清正の信仰が深まって盛んになる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時代だったんで、まあ、そういう話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하지만북관대첩비는개인사찰인혼미오사가아니라황실의신사인야스쿠니신사로옮겨졌다취재팀은몇번의취재요청끝에북관대첩비를촬영해도좋다는허락을받았다본존에서남쪽방향으로가다보면작은뒷마당이보이기시작한다그마당에북한대첩비가있다고했다햇빛도제대로들지않는으슥한곳에북한대첩비가쓸쓸하게서있었다자물쇠로굳게잠긴철문이일반인들의접근을막았다자신들이그전리품으로가져간그북한대첩비를가져가서일본의그호국영령을갖다가추모하고또천황제를그옹호하는국가신사야스쿠니신사에전시함으로써임난시의그조선에게패퇴한군력이런것도씻어버리고또일본측에서보면은자존심을회복하는상징적인조치의일환으로볼수가있습니다우리가사람으로얘기하면어떻게보면이비자체가인질이라고생각하면은우리가되겠습니다
1톤이나 되는 머릿돌을 이고 1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북관대첩비. 야스쿠니 신사는 왜 북관대첩비를 가져와서 보관했는지 지금까지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리품이었든 인질이었든 야스쿠니 신사의 한 구석에 방치돼 있었다는 게 무척 가슴 아프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늦었지만 북관대첩비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진 유적비가 과연 북관대첩비만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북관대첩비와 비슷한 운명을 맞은 기념비가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일본으로 강탈돼 갔거나 아예 파괴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 정기의 파괴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유적비들은 의문의 순환을 당했다. 이성계가 전라도 남원에서 왜구를 격파한 이를 기리어 세운 황산대첩비. 이 비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돼 산산조각이 났다. 그뿐만 아니라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을 정으로 정교하게 쪼아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때 남원 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비를 파괴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면들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제 정으로 잘게 이렇게 쪼죠. 쪼아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으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이게 터트려 버렸어요. 주민들은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석의 조각들을 보관하고 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해인사. 해인사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퇴한 전설적인 승병장이자 갓도 기요마사와 두 차례 단판을 벌였던 고승, 사명대사의 업적을 기린 석장비가 있다. 이 비석 역시 1943년에 처참하게 파괴됐다. 정확하게 네 조각이 났는데 해방 후 해인사 측에서 이 조각들을 찾아내서 이어붙였다. 죽포라는 합청 경찰서장이 그 반일 감정의 상징이 되는 이 사명 대사비를 이제 내동 강의를 냈습니다. 내동 강의를 내서 합청 경찰서의 계단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이제 해인사 동편의 극락전 쪽 땅 속에 묻어놨다. 이제 이런 기록이 전해지는데. 지금도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비석 옆에 새로운 비석을 세워 사명대사의 혼을 달랬다. 임진왜란 최대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특히 충무공의 유적비들은 대부분 순환을 당했다. 일본이 전쟁이 나가지고 파괴되거나 철거되어 어디론가 옮겨졌는데 명량 대첩비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저쪽 동일이에. 저 보시다시피 화약 자리가 모두 주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약을 동시에 발전해가지고 이곳이 분해가 되어. 철거하기 위해 화약을 터뜨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명량 대첩비가 감쪽같이 사라지자 당시 주민들은 일제가 바다에 수장시킨 줄 알고 통탄했다고 한다. 해방되어가지고 46년도에 마치 우리 고향 한 분이 그 덕수궁을 갔는데 마치 덕수궁 담 밑에를 보니까 이것이 철학하게 있더라고요. 본격 명량 대첩 충무공 비극이기 때문에 자기 거북이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유지들이 몇 분 올라가서 가지고 온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적지들의 파괴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취재팀은 일제가 조직적으로 유적지들을 파괴한 증거가 담긴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다. 1943년 조선총독부가 각도의 경찰 부장들에게 지시한 비밀 문서. 유림의 숙적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라는 제목의 이 비밀 문서에는 파괴 대상 비성 목록들이 적혀 있다. 조선 총독부는 전국에 있는 20개의 유적비를 없애거나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아무래도 그런 비들이 남아 기록물들이 남아 있으면은 그 일본의 그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규합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기록들을 갖다가 하루속히 없애야만 그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갇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북관대첩비. 일본으로 끌려간 북관대첩비는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으로 벌어진 조직적인 문화재 수탈의 시작이었다. 북관대첩비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석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1978년.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북관대첩비를 돌려받기 위한 반환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정문부의 후손들과 시민단체, 일본의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환을 회피해왔습니다. 북관대첩비를 돌려받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실을 이룰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열렸던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대표단은 조금은 이례적인 합의 결과 하나를 발표했다. 대표단 여러분의 로고에 대해서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 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북관 대첩비를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최서면 씨는 북관 대첩비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한국에 알렸다. 1978년 그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귀중한 글을 찾아냈다. 독립운동가 조소왕이 야스쿠니 신사에 조선의 비석이 유폐돼 있다고 호소한 글이었다. 최린, 최남선 등과 함께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에 간 조소왕은 1909년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가 우연히 북관 대첩비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통한의 마음을 담아 대한흥학보에 북관 대첩비를 일본에게 뺏긴 글을 기고했다. 조수왕의 글을 읽은 최서면은 바로 야스쿠니 신사로 향했고 후미진 비둘기집 옆에서 비석을 발견한다. 젊은 신관이 우리의 옷 신관한테 물어보고 오더니 그런 거 우리는 아는 게 없다고. 그러나 그대로 올 수가 없어서 기록에 없더라도 물건은 남아있다면 내가 찾아보는 길밖에 없지 않냐. 그런 뭐 직감이 들어서 또 이제 몇 시간 후에 비석이 몇 개 있는 가운데 제일 처진 곳에 있는 비석이 보이더라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북관 대첩비가 발견된 일은 당시 한국 신문에 대서 특필됐다. 그때부터 반환 운동도 펼쳐졌다.
정문부의 후손들은 한국에 알려진 직후부터 반환운동에 매달렸다. 종친 모임을 열어 대책을 세웠으며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서 반환을 요구했다. 금이 그래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 바로는 알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간절했지만 27년 동안 비석을 돌려받지 못했다. 1978년에 가가지고 우리 종친의 회장 종손 그때 저도 한몫 끼었는데 세 사람 이름으로 대표로 해가지고 종친회에서 반환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 건궁사를 만나고 건궁사는 부책임자입니다. 만나가지고 반환 요구를 했고 참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반환해 준다는 말은 하면서 결국은 안 해주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반환 운동이 일어났다. 선봉에 선 사람은 가키노마 센신 스님.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의 귀무덤과 코무덤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의 유품 봉환을 위해 노력해온 그는 1990년부터 국간대첩비 반환 운동에 참여해왔다. 그것은 일본군과 한국군 15mm를 약탈시키다. 그것은 言葉 帰って言えばですよ、まあ韓国に北朝鮮にあったものを持ってきたわけですよ。その時の事情は僕には分かりません。まだ生まれていなかったんだから。しかしね、日本に置いてはいけないものなんですよね。やっぱり愛国の精神を叩いたやつだから、これ一日も早くね、韓国帰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気持ちはものすごく持ってました。 센신 스님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처음으로 공식 서한을 받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북간대첩비 반환운동을 펼친 센신 스님은 2000년 한국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초산 스님을 만났다. 두 스님은 북간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를 창립했다. 한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초산 스님은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야스쿠니 신사 측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본래 북한의 것이니 남북이 합의를 이루면 반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요즘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고 있다. 그럼 이 돌이 당신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패전, 그 치욕적인 그 역사를 남기는 것인데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냐? 우리한테는 이 민족적인 하나의 크나 큰 이게 역사적인 유물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돌려주시오. 당신이 필요 없고 우리는 필요한 거니까. 올해 3월. 남북의 불교 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종교 단체의 만남이었지만 북한 대첩비 반환을 위해 남북이 모인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북한 대첩비가 반환되면 최종적으로 함경도 길주에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7년 동안 끊임없이 펼쳐졌던 북관대첩비 반환운동.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는다. 100년을 일본에 いながら誰も知らないと。これは文化財のあり方として正しくない。これが韓国に戻ることによって、この文化財の重要性というものがね、きちんと認識される。そういう点で良かったと。 국가에 공공의 자연됐던 강제된 그 약탈 문화재 이러한 것의 공식적인 반환의 첫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한 남북 공동의 대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간대첩비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번 귀환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초석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 곁으로 돌아온 북관 대첩비. 이제 100년의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 대첩비의 행보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관 대첩비의 고향인 함경북도 길주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진정한 미래 또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극적인 반환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일본의 협조로 이루어진 이번 북관 대첩비의 귀환은 한일 간은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의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